오늘 알아볼 것은 대해커 시대의 개막입니다. 저번 편 PSN 사태로 촉발되어 비로소 열리게 된 대해커 시대. 마치 해적의 황금 시대처럼 인터넷이란 바다를 해커란 무법자들이 점거하던 시대였고 그 중심에는 사상 최악의 해커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기라도 하듯 무려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무력을 동원하려고 했죠. 자, 2011년 대해커 시대 당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전편 요약 한번 합시다. 딱 다섯 줄 요약해 볼게요. 하나, 네임드 해커 지오와시 플스3 하드웨어 해킹에 성공했고 소니는 이에 법적으로 대응함. 둘, 허나 어나니머스를 포함한 전세계 해커들은 이것을 소니의 사법권 남용이라 생각하여 소니를 공격함. 셋, 그 과정에서 소니는 약 1억 개의 개인정보가 털려나갔고 이에 대해 어나니머스를 범인으로 지목함. 넷, 허나 조사 결과 어나니머스는 범인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어나니머스는 굴욕을 겪게 됨. 다섯, 해당 사건이 워낙 크게 일어났기에 소니를 중심으로 전세계 각지에 해커들이 모여들기 시작함. 깔끔하죠? 자, 난장판의 중심에서 벌벌 떠는 소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봅시다. 사실 2011년은 소니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였어요. 2011년이면 언제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시기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시점이 지진 발생 후 고작 한 달 뒤입니다.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내부적으로도 개지랄이 나버린 거야.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소니의 매출 피해가 한화로 약 1,400억이었습니다. 주가를 보면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가 지진 당시 급락이고 이때가 해킹 당한 시점입니다. 여기도 급락이죠. 근데 가만 보면 급락 이후에도 쭉 바닥으로 내리꽂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 왜긴 왜야? 이후로도 해킹을 더 당했으니까 그렇죠. 2011년 한 해 동안만 소니는 약 20번에 가까운 해킹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냐면 소니가 털렸던 그 1억 개의 개인정보 있잖아요. 원래는 털린 거 알았으면 카드 관련 규정인 PCI 규정에 의거해서 바로 공지 때려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어영부영 끈 다음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좀 늦은 거예요 라고 한 거야.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소니 신작 태블릿 출시 발표일 고시라서 일부러 미룬 거 아님? 이렇게까지 의심했다니까? 게다가 소니의 CEO 하워드 스트링어에 다른 회사들은 이런 피해 생기면 보고 안 하거나 한 달 내로 보고하는 놈들도 고작 43%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보고했는데 이게 빠르지 않다는 거냐? 라는 발언이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여기에 해커들에게 빡친 포인트가 또 따로 있었는데 소니가 해커들을 때려잡기 위해 사이버 탐정까지 따로 고용했잖아. 이게 해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니시에이팅이거든. 그래? 탐정을 고용했어? 야, 그럼 나도 한번 잡아봐 라는 생각으로 전세계 각지의 해커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소니는 가둬놓고 조팸당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20일 소니의 자회사 소넷 엔터테인먼트가 시작이었습니다. 한 해커가 침입하여 128개의 계정을 털어낸 뒤 각 계정의 포인트들을 긁어모아서 1225불가량의 상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건이었죠. 이건 뭐 전형적인 해커죠. 불법으로 데이터 이용하는 그런. 근데 5월 23일 또 다른 자회사 소니 에릭슨에서 벌어진 해킹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엔 해커가 직접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레바논의 IDAHC라는 해커는 2000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이 게임 해커 대 소니 해커 입장에서 플레이해봤다. 아 크크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또 바로 다음 날인 5월 24일에는요 소니 뮤직의 그리스 지부가 털려나갔습니다. 약 8,500개가량의 계정이 훼손되었고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태국 지사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접근이, 인도네시아 지사에서는 웹사이트가 무단으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에서 이런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Stupid Sony, so very stupid. 연달아 벌어진 이 사건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해커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니를 거의 놀이터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쿠쿠, 나 어제 소니 에릭슨 털었음. 어깨비, 내가 늦었네. 난 오늘 소니 뮤직 털었음. 다른 곳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인 소니가, 그리고 평소 보안에 자신만만해하던 그 소니가 이렇게 속절없이 털려나가자 상황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고 결국 해커들은 다른 기업으로도 눈길을 돌립니다. 5월 14일 스퀘어 에닉스가 해킹 피해를 받으며 25,000개가량의 메일 주소가 유출됩니다. 소니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해킹당한 첫 번째 사례고요. 6월 1일 구글의 Gmail이 해킹되어 중국의 인권운동 운동가 및 미국 한국 관리들의 메일이 유출됩니다. 이제는 게임 회사만이 아닌 다른 곳도 표적이 되어갔죠. 6월 3일 야후 메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메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해킹 시도가 포착됩니다. 6월 4일 코드마스터즈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법 침입이 감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5월 28일 세계 최대 방위 산업체이자 군용기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보안망이 해킹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안망에는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무기 시스템 등 민감한 정보가 가득하기에 확실한 보안 시스템
및 OTP를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 보실 때나 메이플 접속할 때 쓰는 그 OTP 맞아요. 근데 여기가 뚫린 거야. OTP 제품을 4천만 대 리콜했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는가. 흔히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죠. 사소한 무질서는 곧 지역 전체로 퍼지게 된다. 2011년이 딱 그러했습니다. PSN 사태로 촉발된 광기가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때문에 사이버 보안 언론사인 시큐리티 위클은 2011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ear of the Hacker, 대해커 시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난세는 항상 미친놈을 낳는 법. 이 시기쯤 사상 최악의 해커 집단이 결성됩니다. 그 집단의 이름은 바로 룰즈색. 7명의 핵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이지만 그들이 일으킨 사건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스케일로 벌어졌죠. 얘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단안경 캐릭터 한 번쯤은 보셨죠? Feel like a sir라고 불리는 밈인데 이 밈이 유명해진 계기도 룰즈색이 이 밈을 자신들의 마스코트로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룰즈색의 캐릭터 또한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게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룰즈색은 룰즈와 색의 합성어거든요. 색은 시큐리티, 즉 보안의 약자인데 그럼 룰즈 는 뭐냐? LOL 있죠? 이거 말고 이거 크크크로 해석되잖아요. 이걸 복수용으로 표현한 게 바로 롤즈입니다. 재미, 웃음이라고도 해석되지만 더 정확히는 비웃음에 가깝죠. 이런 웃음이 아니라 이런 웃음 혹은 이런 웃음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 롤즈색이란 보안을 비웃는다, 보안 참교육 정도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서 혹은 지들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찾아가서 다 두드려 부셔버리는 순수 악에 가까운 집단이었어요. 제가 인트로에서 2011년을 해적의 황금 시대에 빗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룰즈색이 자신들을 해적에 비유하여 털어낸 사이트엔 이런 아스키아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캐릭터가 약간 뭐랄까 좀 저기적이죠. 약간 라노벨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악동 해커의 이미지 그 자체인데 문제는 말이죠, 얘네가 실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멤버 중 대부분이 어나니머스 출신인데 그들은 어나니머스 내부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던 네임드 해커였거든요. 이들의 실력과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한참 활동 중이던 6월 8일 보안 컨설턴트 회사인 블랙앤버그 시큐리티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를 뚫어내는 사람에게 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고 바로 회사로 스카우트하겠다 라며 일종의 챌린지를 개최했는데요. 그들은 단 2시간 만에 웹사이트 정중앙에 룰즈색의 마스코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끝! 아, 별거 아니네. 돈은 넣어둬. 우린 그냥 재미로 해본 거니까. 이런 애들입니다. 뽐내는 거 좋아하고 돈은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 움직이는데 그 와중 의 실력만은 출중한 해커 집단. 우리 입장에서야 되게 캐릭터성 확실한 해커 정도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자, 룰즈색이 일으킨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들은 데뷔부터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부터가 미국의 거대 언론사 팍스TV였거든요. 이들이 타겟이 된 이유는 래퍼 커먼에 대한 나쁜 기사를 써서였는데 너무 복잡하니 이건 패스하고 어떤 피해를 일으켰냐면요. 360명가량의 직원 아이디가 털려나간 건 물론 당시 팍스TV에서 주최하던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엑스펙터 미국판 이곳에 참가한 인원 7만 3천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털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팍스15의 공식 트위터를 해킹하여 이런 트윗을 남겼죠. 팍스뉴스15는 오늘 자신의 얼굴에 똥 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작부터 악동 냄새 풀풀 풍기며 등장한 겁니다. 이후로도 해킹을 두어 개 정도 더 벌이고 있는 참이었는데 뜬금없이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서 룰즈색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버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위키리크스를 기억하시나요? 각국의 정부나 기업이 숨기려는 비공개 문서를 폭로하는 그 기관. 근데 5월 24일 PBS에서 이 위키리크스를 비판하는 다큐를 방영한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위키리크스 창립자가 해커 출신이고 이 기관의 뜻에 동조하는 해커들이 많았습니다. 룰즈색도 그중 하나였고요. 근데 그럼 위키리크스를 깠다고? 때문에 룰즈색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고 PBS 선생님들, 다큐 잘 봤습니다. 딱히 감동적이진 않던데 한번 더 보려고 룰즈보트를 PBS 서버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죽거라! 라고 아주 겁을 단단히 줬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겁니다. 뭐임 얘네 어딨감? 아, 예고까지 해서 PBS가 막은 거 아님? 쪽팔려서 잠수탄 듯? 아니면 죄다 잡혀간 거 아님?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PBS가 안심하던 그때 5월 28일 PBS에 이런 기사가 올라오죠. 속보, 죽은 줄 알았던 투팍 뉴질랜드에 멀쩡히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던 룰즈색이 PBS의 웹사이트를 털어 가짜뉴스를 적은 겁니다. 이 기사 게재를 기점으로 상황은 미친 듯이 급변하는데요. PBS의 데이터베이스 유출, 모든 기자들과 방송국의 비밀번호 유출, 네트워크 맵 공개 등등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다 털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페이지 꼬라지가 진짜 가관이었는데 이랬습니다. 실제 당시 메인페이지 사진이고요. 워낙 크게 터지는 바람에 일간지 1면을 장식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허나 룰즈색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던 그 뒤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6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선 이런 사실을 공표합니다. 해킹은 전쟁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킹에 대해 군사를 동원하는 무력으로 보복하겠다 고 결정한 셈이죠.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앞서 말한 로키드 마틴의 보안망이 해킹당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고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물론 공격의 심각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당시는 그야말로 대해커 시대. 룰즈색을 비롯한 많은 해커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아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룰즈색이라지만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도 활동을 영위할 수는 없었을 테죠. 때문에 그들은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오바마는 최근 해킹과 관련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해킹을 전쟁 행위로 취급하기로 했죠. 때문에 우리 룰즈색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힙니다. 다음 타겟은 FBI다. 야, 뭔 토끼도 아니고 간탱이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담력 하나만큼은 끝장나죠. 그들은 6월 6일 FBI 직속 사이버 범죄 대응 기관 인프라가드를 노립니다. 최초의 국가 기관을 노린 해킹 시도였죠.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룰즈색이라도 FBI를... 이건 좀... 허나 이내 룰즈색은 이미 180개가량의 로그인 정보를 얻어냈고 특히 네트워크 보안업체 언베일런스의 CEO 카림 히지의... 어? 카림 히자지... 뭐야 왜 거멜돼. 아무튼 카림 히주지의 정보까지 알아냈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기에 언론에서도 확인을 위해 FBI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무응답으로 대응할 뿐이었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던 그때 룰즈색은 그들의 방식대로 인증을 합니다. 인프라가드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룰즈색은 Let it flow you stupid FBI battleship 이라는 문구와 해외 민중 하나인 디미트리 파인즈 아웃 영상으로 화려하게 장식해두었습니다. 결국 국가기관의 보안도 룰즈색이 무력화시킨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더욱 의기양양했고 마치 영화 같은 상황 덕분에 룰즈색의 팬마저 생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해킹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굴욕을 당한 FBI는 룰즈색이 이대로 설치고 다니는 걸 가만 볼 수만은 없었죠. 때문에 이 건방진 해커들을 잡아넣기 위해 물밑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깨가 하늘에 닿은 룰즈색은 이런 계획을 세우죠. 다음 타겟은 미국 정부 그리고 CIA다. 죄송하지만 한번 끊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에 죄송하지만 한번 더 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편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분량이 이렇게 빡셀 줄을 몰랐습니다. 바조잉. 솔직히 바조잉 하면서 3부작 할 듯. 아이씨,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저번 편 마지막에 어나니머스가 거대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어찌된 게 한 번을 출연 안 했죠? 분량 때문에 좀 미뤄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룰즈색은 이후 어떤 사건들을 벌였는지 또 어나니머스와 룰즈색이 손을 잡은 그 작전에 대해서도 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부작만은 안 된다. 다음 주에 또 보죠.